제가 단발 보브 스타일이라고 하죠.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첫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소설 알렉산드리아.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예전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지금 내용을 얘기하자 함이 아니라 이 커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보브컷을 보면 사실 이런 보브컷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게 1800년도 말부터 1900년도 초반.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보브 헤어컷은 사실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혁명이자 도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코코 샤넬이라는 영화예요. 오드리 또또, 옛날 아멜리에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프랑스 여배우인데 그 오드리 또또가 주연으로 한 코코 샤넬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저는 그거를 한 세 번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코코 샤넬이 이런 행동을 해요. 다들 그때까지도 코르셋을 입고 롱스커트에 뭐 머리는 이만한 머리를 하고서 막 아우 하지만 이것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여자들이 보여지고 여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날 밤에 그 별장에서 밤에 머리를 자기가 잘랐어요. 남자 옷을 입었어. 자기 남자친구의 옷을, 셔츠를 입고 그 긴 보타이를 여기다 메고 그걸 잘랐어. 앞에 리본처럼. 그리고 조끼를 입었어. 다들 그 다음날 깜짝 놀랐어. 다 울랄라 울랄라. 저건 뭐야 울랄라 울랄라. 그게 파리 전역을 그리고 유럽을 강타하는 룩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샤넬의 보브 스타일이에요. 자, 예전에 미셸 파이퍼라고 하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미국 배우가 있었어요. 어클로즈 앤 퍼스널인가? 라는 영화인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서 미셸 파이퍼가 셀리라는 이름의 그냥 정말 마이애미에 있는 지방 방송국에 가고 싶어하는 여자였었어요. 그녀는 사실은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고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면서 자기 꿈을 키우고 싶어서 마이애미 방송국에 입사를 하게 되죠. 계속 그냥 금발에 예쁜 옷을 입고 목걸이 하고 그랬었는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어느 날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 외적인 데만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너는 될 수가 없다는 말에 미셸 파이퍼가 변신을 꾀해요. 처음 한 게 머리를, 긴 금발 머리를 잘랐어. 그리고 나서 미셸 파이퍼는 텔리라는 이름으로 정말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앵커가 됐고 그 해에 주는 기자상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브컷이 주는 의미들이 굉장히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떠한 옷도 세련되게 만들어요. 웬만한, 내가 이거 지금 러플이에요. 러플. 내가 지금 나이 50 넘어서 이렇게 러플 옷 입기야 없기야. 그런데 이렇게 러플 옷을 입었음에도 머리를 보브컷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중성화되는, 미니멀하게 변해지는 그런 마법의 한순간에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보브컷이기도 해요. 헬렌 미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국 배우예요. 셰익스피어의 그게 전문 배우기도 하는 이 헬렌 미렌은 항상 이 보브컷, 단발머리를 고수해온 여인이기도 하죠. 또 한 사람 있어요. 사실 이건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로마의 휴일.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은 공주예요. 작은 나라의 공주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그레고리 팩과 같이 로마 시내를 돌아다녀요. 그 유명한 베스파의 스쿠터를 타고 제일 먼저 한 게 오드리 헵번이 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일이 될 수 있었던 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죠. 자유롭고 싶고 독립적이고 싶고 구속되지 않은 그런 여인으로 되고 싶어왔던 앵공주의 다짐이었어요, 여러분. 보브 헤어컷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브컷으로 단발로 망설인다. 미용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아, 고객님 너무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그냥 긴 채로 다니세요.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고민 많이 하다가 잘랐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후회할 수도 있어요. 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오늘이 끝나지 않아요. 내일이 끝나지 않아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머리는 다시 자라 있을 거니까. 라푼젤처럼요.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그녀들의 코코 샤넬의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단발로 잘라보세요. 저는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삥 삐빙빙 삐빙 삐빙빙 삐빙 그 언젠간 너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소녀. 내가 진짜 소원이 있어요. 나는 브루노 마스가 이 단발머리를 한 번만 불러주면 좋겠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보브컬 보브컬 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자, 트라이 보브컬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머리는 똑이니까. 그 언젠간 너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뿅뿅뿅 뿅뿅. 나 이거 어떡하니.